안녕하세요. 달려라 치킨이에요. 오늘은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과 민트 초코 머랭 쿠키를 만들었답니다. 민트 초코가 호불호가 갈리는 맛인데 저는 아주 좋아한답니다. 양치 안 해도 개운한 느낌? 준비물은 이러하답니다. 그럼 미니어처 민트초코 만들기 보러 갑시다. 먼저 아이스크림 콘부터 만들었어요. 두꺼운 종이를 꽃갈 모양으로 만들어서 콘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종이에 너무 꼼꼼하게 붙이면 잘 안 떨어져서 느슨하게 붙여 만들었답니다. 초코칩도 만들었어요. 납작하게 밀어서 굳힌 후 자잘하게 잘라왔답니다. 흰색, 노란색, 파란색을 섞어서 만든 민트색이에요. 아까 자잘하게 잘라서 만든 초코칩을 같이 섞었답니다. 섞은 점토를 반 나누면서 생긴 거친 표면을 다듬지 말고 그대로 살려서 동그란 아이스크림 형태를 만들었어요. 붙인 콘 안에 점토를 좀 채우고 위에 만든 아이스크림을 올려줬답니다. 칼로 표면을 좀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굳힌 아이스크림을 완성했어요. 그리고 머랭 쿠키랍니다. 민트색과 흰색을 뭉쳐서 별깍지 안에 넣고 밀어줬어요. 밀어주는 작업이 점토가 말랑한 상태면 좀 수월해요. 그리고 머랭 쿠키 모양으로 다듬었답니다. 여러 개 만들고 위에 초코칩을 뿌려줄 거예요. 초코칩이 잘 붙더라고 리퀴드를 발라줬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접착제로 초코칩을 하나하나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굳힌 후 준비한 컵에 담아줬답니다. 이대로 끝내면 심심하니까 겉에 스티커를 잘라서 꾸며줬어요. 이렇게 라벨도 붙여서 머랭쿠키도 완성했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